이틀 전 충남 공주에서 규모 3.4 지진이 발생하면서 주민신고가 빗발쳤는데요. 규모 7.5 지진이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 소방청 등 54개 기관이 대규모 지진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펼쳤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규모 7.5 지진 상황을 가정해 만든 영상입니다.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고층 건물 외벽에도 금이 가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공장과 같은 대형 시설에서는 큰 불길이 치솟습니다. 지금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요. 건물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도로와 건물 붕괴, 화재 등 복합 재난 현장에 구조대원들이 투입됩니다. 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고층 건물에 고립된 시민들 구조에 나섭니다. 고가 사다리와 헬기도 동원해 구조 활동을 벌입니다. 열화상 드론은 건물 잔해에 매몰된 시민들을 찾아내고 불붙은 건물엔 대용량 방석포가 출동해 진화 작업에 열을 올립니다. 이렇게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복합 재난이 벌어지면 소방청과 행안부 등 54개 기관이 총동원돼 구조활동을 펼칩니다. 기관들의 소통은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일어나오고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 부인 파괴 방수차, 이동기지국 등 190여 개 첨단 장비도 활용됩니다. 대형 복합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1년 이후 규모 4.0 이상 지진이 16차례 발생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 이번 긴급 구조훈련으로 기관별 복합재난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